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말씀들은 그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쓴 편지인데 오늘 제목은 감옥에 있으면 바울의 슬픔 이렇게 제목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바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 순교의 제물로 또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는데 우리도 바울 사도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또 여러분이나 저나 또 어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할 때에는 나만 겪는 고난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슬퍼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슬프고 힘들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연 2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매일 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또 마음이 또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을 해도 되나 또 그런 시간이 들 정도로 우리가 또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백신도 거의 국민 80% 정도가 다 맞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종이 또 생겨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라고 볼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또 바울 사도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현실과 상황에 의해서 내가 변하고 또 내가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바울 사도 같이 어쩌면 저렇게 고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빌립보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서신은 13개 정도를 기록을 하셨는데, 성경책을 13권 정도를 기록하셨는데, 바울이 제일 많이 표현하고 제일 사랑했던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또 순종하고 헌신했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붙들려 갔고 또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도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질을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보내서 마게도냐 교회로 설립하고 아가야 교회도 설립하고 하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 성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맨 처음에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보통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은 보통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를 도와서 선교를 할수 있도록 많은 물질을 헌금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본인도 열심히 일하면서 또 안식일이나 이러도 주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웃음이 나온 그러한 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게 배경을 준비를 해준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이제 부유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에서 읽어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이 많고 부자여서 헌금을 한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든 그러한 물질을 모아서 선교비를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준 선교비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편지를 또쓴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또이 책임을 맡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또 서로 열심히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또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지고 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거고 감옥에서 그들을 또 위로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였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또피 흘리시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셨다는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가장 강렬한 방법으로 그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는데 나도 작은 고난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당할 수 있으니 이게 정말 크나큰 기쁨이구나. 그렇게 바울 사도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다 피하잖아요. 그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기왕이면 편한 쪽으로 피하는 게 사람의 심정인데 바울은 고난을 즐긴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극한 고난을 당한 것을 기뻐하였어요. 40에 하나 가만 39대 그 태형을 맞기도 하였고 그때 여기 태형 같은 경우는 끝에다가 갈고리를 달아서 한 번씩 채찍을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벌을 받고 그런 매를 엄청나게 여러 번 많이 맞았고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배에서 또 하마터면 떨어져 죽을 뻔했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겠다고 생명 걸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난 가운데 기뻐했던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할 것은 우리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의 이 기쁨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뻐했던 이유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짓고 성도들도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상황과 같은 상황이죠. 지금도 코로나라 뭐 유튜브나 줌 예배 많이 드리고 현장 예배 물론 50% 복귀해서 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유튜브나 영상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교회에서는 유튜브나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고 저도 어린이 부서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실은 교회를 보내기를 어려워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웹엑스나 줌이나 이런 걸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바울사도도 미리 줌 예배는 아니었지만 편지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한 그 지금 시대와 같은 원격 수업을 한 바울 사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지만 성도들도 훈련시킬 수 있고 교회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바울 사도는 AD 100년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벌써 2021년이잖아요. 거의 2000년 가까이 그 전의 분인데도 이렇게 원격 수업을 진행했던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도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뻐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